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남북국 사상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남북국 사상사 중에서도 발해는 이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불교의 흐름이 될 겁니다. 신라 중대에 하게 되면은 뭐 7세기죠. 세종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신라 중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676년에 삼국 통일이 일어나게 되고 통일 전후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인물인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보다 조금 먼저 7세기다 하면은 이제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인물을 공부할 때각 인물들이 어떤 시기에 속하는가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나눠서 쭉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틀이 딱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 하면 신라 중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칙하게 되면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죠. 그래가지고 현장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웁니까? 뭐 유시각을 배워와요. 유시각. 그래서 신라에 와서 유시각의 대가가 되는데 유시각 하게 되면은 경전을 해석하는 일종의 해석학입니다. 우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각 인물들이 쓴 저서의 제목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게될 겁니다. 한국 사회 뭐 저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원칙 하게 되면은 뭐 인왕경소, 그다음에 회신밀경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를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소가 붙으면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다 하면은 신라, 중대, 원효와 의상 이렇게 세 명을 묶어서 원칙, 원효, 의상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원효. 뭐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A급에 속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원효 하면은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갔던 친구가 누구예요? 의상이죠, 의상. 당나라 유학을 가는 도중에 이제 둘이 잠이 드는데, 잠결에 이제 원효가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시원하게 먹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골에 담긴 물이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역질이 나고 막 그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효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간밤에 이렇게 맛있게 먹은 물이 해골을 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안 가죠. 의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안 가고 다시 신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법진, 진선진 할때 진평왕 6, 7세 그리고 뭐두 딸들 이렇게 외우자고 했는데 이제 뭐 친딸은 아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법진, 진선진 할때 선덕여왕 복습을 잠깐 하고 갈까요? 선덕여 7세가 뭘 세웁니까? 황룡사, 구층, 목타,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이렇게 4개 문화재만 세우다가 두번 혼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덕여왕 때 세운 분황사에서 경주의 분황사에서 법성종을 개창합니다. 법성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종과 선종할 때 이제 신라 하대에 가면은 이제 선종을 배울 텐데 교종하면은 오교 그러죠. 오교 안에 포함되는 게 법성종입니다. 이따 또 한번 정리를 이제 할게요. 저쪽에다가 법성종을 이렇게 세우고 또 한편 이제 원효가 세종 무열왕의 딸 중에 이제 요석공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석공주가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설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료에 이렇게 보면은 뭐 나에게 대들보를 좀 깎아가지고 국가를 지탱할 그럴 기둥을 만들겠다. 이런 사료도 있고, 이 관계된 내용이 이런 사료도 있고, 원효가 일부러 물에 빠졌다. 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젖었으니까 이렇게 요석공주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누군가 하면 솔총이라는 거예요. 한편 원효는 신분이 육두품이죠. 의상은 진골 귀족이에요. 당시 이제 골품죄에서 뭐 금수저다 할수 있는 진골 귀족입니다. 원효가 육두품이다 보니까 설총도 육두품입니다. 우리가 육두품을 공부를 할 때, 육두품이 이전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한 건데, 육두품이 신라 중대에 속하는 육두품인지, 아니면 신라 하대에 속하는 육두품인지, 잘 구별해서 하자고 했어요. 신라 중대 육두품은 굉장히 좋죠. 신라 하대는 왕권의 약화와 함께 육두품의 지위도 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지방 호족과 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신라 중대, 당연히 중대죠. 원효 아들이니까. 신라 중대 육두품 설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험에서 이제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설총에 대해서 중요한 건. 처음으로 이제 이두를 정리했다. 뭐 이두를 집대성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문왕 7세에게 화왕계를 바쳤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총하게 되면 신라 중대다. 원효의 아들이다. 이두를 집대성했다. 화왕계를 바쳤다. 이 정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중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파계죠. 그래서 스스로 파계를 낳고 큰 박을 지고 다니면서 무예가를 지어서 막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료에서 관련된 사료로 뭐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도 원효를 쫓아다니면서 무예가를 불렀다 하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불교 대중화예요. 이거는 이제 아미타시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정토종입니다. 아미타시나왕이 뭐냐면, 뭘잘 몰라도 아미타만 부르고 다니면 정토에 갈수 있다, 죽어서. 내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에서 오늘 이렇게 힘들게 네가 살지만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갈수 있다. 그래서 내세를 중시하는 이런 신앙이에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삼국시대 불교도 그러고, 이때도, 특히나 당나라도 그러고, 통일신라도 그러고, 중심이 된건 이제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근데 이것도 역시, 삼국에서도 그랬듯, 집권층에서 피지배 계층을 다스리는 용도로 좀 많이 쓰인 게 화엄종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 민중에까지 못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글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어려운, 공부로 치면 막, 뭐, 대학원, 이런 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게 교종입니다, 이 당시. 하다 보니까, 일반 민중하고는 굉장히 먼 거죠. 승려의 지위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불교를 대중화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이제 원효하게 되면, 당시 이제 교종의 각 분파 간에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 이제 중간파라고 해가지고, 부정론, 유식파라고 해가지고 긍정론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파, 뭐 부정론, 긍정론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기호발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그거를 이해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히 계속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고 이런 거를 구별을 할수 있는 학문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보겠다, 이런 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딱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것만 진리인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문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험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간파와 유식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는 한쪽에 치우쳤어. 잘못됐어. 너도 한쪽에 너무 치우쳤어.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비판하면서 어떤 화합 이런 걸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효가 이두 가지를 다 비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효하면 딱 핵심 단어가 일심사상이죠. 그리고 화쟁사상. 진리가 하나로 통한다. 화쟁사상은 뭐말 그대로 대립을 극복을 하고 화합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다 보니까 화쟁사상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원칙에서 뭐 인왕경소, 회신밀경소 이게 중요했듯 원효에 오게 되면 또책 제목이 중요하죠. 화엄경소. 중국 화엄종의 경전을 해석한 거죠. 뒤에 소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화엄경소나 뭐 대승기 신론소. 이것도 뒤에 소가 붙었죠. 그다음에 금강산맥 경론. 그다음에 신문화중론. 뭐 원효하게 되면은 이런 저서가 뭐 이보다 더 많아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한 20개 중에 19개는 이 4개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화대금십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화죠. 의상한테 가면은 화음일승 법궤도 해서 의상도 화로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나 화음경소라는 이 제목은 두 문자로 외우더라도 주의를 해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원효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가다 보니까 이제 구세기에 가가지고는 고선사 서당화상비 해서 절 이름도 써줄까요? 고선사 서당화상비를 세워줍니다. 신라 아대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고려 숙종 때 가게 되면 원효를 추전을 해주죠. 뭐라고 해줘요? 화쟁국사. 그래서 원효 하게 되면 가장 큰게 화쟁 사상입니다. 여기도 신문화쟁론이란 것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싸우다 보니까 원효가 그거를 10가지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주장을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화쟁사상. 얘도 뭐 화쟁국사 해가지고 화쟁 하면은 원효라는 거를 고려 숙종 때 화쟁국사로 추존한 이가 누군가를 알아야 풀수 있는 이걸로 이제 누구냐 해서 원효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알아야 원효하고 일치하는 선지를 고를 수 있겠죠. 조금 뭐 공부를 안 하면 서당화상비 아 이거 누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도 원효를 말한다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지우고 의상을 조금 위에다 써볼게요. 거의 뭐 이제 같은 시기 원효와 세트로 암기를 해야 되는 의상이 있습니다. 의상하게 되면은 이제 당에서 지엄의 문화에 있었죠. 원효는 당에 유학을 안 가고 의상은 갔다 와서 지엄의 문화에 있다가 갔다 와서 이제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 부석사에서 뭘 개창을 해요? 화엄종. 중국에도 화엄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특히나 이제 해동 화엄종이다, 우리 화엄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에 원효의 친구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의상이 이렇게
화엄종을 개창을 하고 원효는 법성종을 개창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개 다 교종 5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절 이름과 원효 그리고 화엄종이라는 명칭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원효 이렇게 보면은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같이 죽으면 정토에 갈 수 있다 해서 내세를 강조한 그런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는데요. 의상도 대중화에 노력을 했어요. 원효의 아미타 신앙을 받아들여서 내세죠. 원효가 뭘 붙입니까? 관음신앙. 이건 이제 현세입니다. 을 붙여서 이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미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죽으면 정토에 갑니다. 그래서 원효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붙였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한편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잖아요. 화엄종. 뭐 의상에 가장 잘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일찍 다 다재길이죠. 하나가 전부고, 전부는 다시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이 뭔가 왕이에요. 출신도 의상은 진골이라고 했죠. 화엄종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통치를 위하는데 좀 기여를 하는 거. 그래서 일찍 다 다지길이라는 것으로부터 뭐 전체를 다 모으고 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여기서 1위 왕이라는 거 중대의 전제왕권 강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의상하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문무왕이 이제 우리가 무문신 성경회 해가지고 무열왕이 통일전쟁을 시작했다 한다면 통일전쟁을 완성한 왕은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이제 도성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상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궁핍한 시골에 띠집이 있더라도 덕이 있으면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데 덕이 없으면 큰 집을 지어봐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성 신축을 의상이 저지를 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예요. 일찍 다 다지기라고 도성 신축을 저지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 통일 전후기를 해가지고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이렇게 세 명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하고요. 우리가 한편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8세기 전반하고 8세기 후반 하게 되면은 신라에선 누구라고 했어요? 황덕왕 8세 그리고 경덕왕 8세가 있죠. 여기는 무왕이죠. 발해는 무왕 8세와 문왕 8세가 있습니다. 통일전쟁 이후에 당과 사이가 안 좋다가 성덕왕 때 가게 되면 다시 당하고 사이가 좋아지죠. 발해하고 싸우면서 당해서 도와줘. 네가 위회를 공격해 해서 뭐 태강 지역을 다시 지금 오늘날의 대동강 지역을 다시 확보해서 수자리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과 다시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 시기에 불교예요. 다음에 할 게 이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건데 8세기 하면 이제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 8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은 이제 해초죠. 당하고 다시 친교가 있기 때문에 막 당으로 유학을 갑니다. 또 당만 갔는가? 당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그 술래기를 적죠. 별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왕오천축전. 근데 왕오천축국이 어딘가요? 인도예요, 인도. 그래가지고 해초를 시작으로 이제 이 사이가 좀 비고, 그래서 이제 통일기죠, 통일기. 통일기 전후에서 7세기 정도에 이 인물들이 나오고, 중간에 좀 없다가 다시 이때에 불교를, 불교사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해초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심상이란 인물이 있죠. 심상도 당에 유학을 가요. 당에 유학을 가가지고 법장, 여기는 현장.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지역. 얘는 법장의 문화에 있어가지고 화엄학. 이때도 뭐 당이든 신라든 다 화엄이 중점이 되니까 화엄학을 배워가지고 일본의 양변에게 전파를 해줍니다. 해초, 심상. 그 한 명 누가 있는가? 김교각이 있죠. 김교각. 김교각은 이제 성동왕의 아들이에요. 해초, 심상 한 명 더 있는데? 아, 진표. 진표, 아, 진표를 빼먹을 뻔했죠. 심상 다음에 이제 진표가 있습니다. 진표. 진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8세기 때 우리가 성덕왕 8세하고 경덕왕 8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인물은 다 성덕왕 때 인물이고, 진표 하면 이제 경덕왕 때 인물입니다. 근데 진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교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진표하게 되면 이제 백제 유민 출신이에요. 진표가 만든 게 뭔가 하면 이제 김제 금산사에서 법상종을 만듭니다. 법상종이라는 거는 이제 미륵이 온다는 거예요. 미륵. 미륵은 이제 미래불이죠. 미륵. 미래불인 미륵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니까 뭐 이제 뭐 약간 저만 그런지 이단 종교의 냄새가 살짝 나는 것도 같고. 그런데 미륵불입니다. 이게 원래는 삼국 통일 전에 백제 마렵에도 유행을 했었죠. 그게 다시 이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이제 참회를 중시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고득점자들한테는 굉장히 함정일 수 있는 겁니다. 고득점자가 아니라 초심자한테는 함정일 수 있는 겁니다. 참회하게 되면 우리가 고려에 들어가면 뭐 요새 그런 인물들 이렇게 보면 막 참회가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이게 키워드 단어로. 근데 이때 진표도 참회를 굉장히 중시하죠. 좀 함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주의를 할 게 이제 이름이 법상종이잖아요. 여기는 법성종이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여섯공주, 그러니까 19궁 해서 법성종 이렇게 해서 법성종 19궁 이렇게 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는데, 혹시 뭐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워도 괜찮지 않나. 외우면 장땡이죠. 문제 맞추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진표는 원효의 법성종과 달리 법상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종의 오교가 완성이 되는데요. 복습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뭐, 시기다 하게 되면은, 뭐, 통일 전, 하고, 이제, 통일 후, 그거는 신라 중대. 해가지고, 통일 전이라고 하지 말고, 상대라고 하죠. 신라 상대, 삼국시대.
삼국시대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열반종이 나오죠. 맨 처음에. 열반종은 누가 만들어요? 고구려의 보덕이. 고구려의 보덕이 이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기존에 있던 귀족 세력들이 불교랑 너무 결합이 돼 있으니까 그게 반하는 걸 막 키워야죠. 그래서 도교를 막 장려를 합니다. 열받아서 백제로 가죠. 백제로 가서 경복사에서 절 이름을 주었을까요? 열반종. 고구려 보덕이 열반종을 어디서 만드는가? 경복사죠. 저 별론데. 열반종 고구려 보덕 경복사. 이렇게 외우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열계입니다. 계율종. 계율종은 사실 이제 백제나 신라 두 개 다 중시를 했어요. 두 나라에서 모두. 계율종이라는 거는 일종의 규율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계율종은 신라에서 자장이 만들었습니다. 절은 뭐예요? 통도사. 통도사가 되고요. 신라 중대에 가게 되면 이제 이거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성종, 원효, 절 이름 중요하다. 황첨군영. 경주 분황사에서 만들었다. 그 화엄종. 해동 화엄종이죠. 원효랑 같이 갔던 무상이 만들었다. 저런 어딘가 영주 구석사죠. 마지막이 이겁니다. 백제 유민 출신이었던 진표가 만든 금산사에서 법상종. 진표 금산사. 금산사 하게 되면 이제 견원이 유폐된 곳이죠. 왕이 계승 문제로 해가지고 아들들이 난을 그 아들들이 왕위 계승 다툼이 있어가지고 유폐돼 버리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교정이죠. 오교 구산 할 때 오교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절 이름을 엮어서 반드시 문제에서 풀 수 있을. 오늘 공부한 내용은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글씨를 쓰는 대로 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해초, 심상, 진표,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8세기 전반과 8세기 후반을 살펴보면, 이제 성덕왕 8세와 경덕왕 8세가 있는데, 성덕왕 8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김교각이죠. 김씨잖아요. 왕자죠, 왕자. 이 왕자가 당으로 가요. 당으로 가가지고 얘는 뭘 하는가. 화엄종을 가르쳐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뭘 잘 가르쳤나 보죠. 신분도 왕자고. 그래가지고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지장보살은 이제 뭐 옛날 분인데 그분이 살아서 돌아온 게 김교각이다. 하면 뭐 저는 완전히 이제 이단 종교 같아요. 옛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다. 내가 무슨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적어놓을까요? 경도광이 아니고 성도광.
황도광의 황도광 8세의 아들이다. 김교과까지 해서 여기 원칙 의상, 원칙 원용 의상, 그리고 해초 심상 진표 김교과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교정이 끝납니다. 교정이 끝난다는 의미는 이제 남북국 시대에서 교정이 끝난다는 것이죠. 한편 신라 중대에 하게 되면 태종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해공왕 8세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세기 후반부터 8세기 말이라고 해야죠. 8세기 말. 우문신요 성경해 해가지고 8세기 말 하게 되면은 이제 9세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라 하대가 됩니다. 신라 하대가 되면 어때요? 이제 뭐 진성여왕으로 대변되나? 뭐 왕권도 이렇게 떨어지고. 육두품, 같이 떨어지죠, 육두품. 뭐, 대표적인, 뭐, 최치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육두품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귀족들은 권력 다툼을 막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누가 성장을 합니까? 지방 호족이 성장을 합니다. 지방 호족이 성장을 하는데, 호족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지역 다양합니다. 그냥 다들 뭐 각 지역에서 성주나 장군을 칭하면서 사병을 보유하고 세금도 안 갖다 주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 정부는 다 약화가 되고 귀족은 난립을 하고 이 상황에서 육두품은 왕이 아니라 호족한테 이제 붙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선종이 등장을 합니다. 선종왕이 되면 뭐 가장 크게 우리가 단어로 한다. 그럼 뭐 불림문자 아니면 뭐 견성호도. 근데 불림문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종하고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교종이라는 건 막 글도 많고 책도 많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런 건데 불림문자 글로 안 한다는 거죠. 깨닫 견성호도는 스스로 본성을 수양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선종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선종이 맨 처음 들어온 거는 당으로 유학을 갔던 도의가 남종선을 들어와서 개창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쫙 퍼져요, 이렇게. 이렇게 막 퍼지면서, 구산을 예전에 막 외웠었는데, 구산이 이제 그냥 산이에요, 아홉 개 산. 외웠었는데, 이렇게 이름 자체를 뭐 구별하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산을 공부를 할 때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두 개만 외웁니다. 항상 문제가 그러죠. 뭐 최초, 최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초다 한다면, 후에 가지산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이제 수미산파죠. 가지산파가 가장 크고 이음에 수미산파. 자, 맨 마지막인데 이제 수미산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왕건을 지지를 해요. 왕건 지지 세력이고 고려를 개창한 태조 왕건 지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종이 유행을 한 거는 각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그 지역 호족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하나 결합한 게 또 있죠. 풍수지리. 도선의 풍수지리. 풍수지리가 이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호족이 각 지역별로 있죠. 왜 내가 있는 지역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정당하고 괜찮은가 이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신라 하대에 하게 되면은 육두품과 호족, 풍수지리 그리고 각 지역의 선종, 구사안이 합쳐져서 혼란기가 오고 고려가 개창이 됩니다.
불교하면은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이 정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교 흐름을 제가 책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뭐 12지 신상이라든가 그리고 무덤 양식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해공주묘나 정요공주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 사륙별리너체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다 지우고 이제 그 다음 장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주워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남북국 시대의 문화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무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라에 어떤 무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 너를 만들고 이 위에 뭐 돌, 이렇게 흙 쌓아서 봉분을 이렇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특징이 이제 입구가 없고 규모가 굉장히 대규모죠. 멀리서 볼때뭐 동산에 가까운 그런 규모입니다. 하다 보니까 뭐 발굴이 잘안 돼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대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 뭘로 바뀝니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뭐 비단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 백제도 굴식 돌방 무덤, 발해에서도 나오죠. 정해공주묘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통일 이후가 아니라 통일 전부터 굴식 돌방무덤 형태가 나타나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한편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12지 신상. 무덤에 둘레돌을 두르고 거기에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12지 신상이 뭐예요? 뭐자 해가지고 뭐 주부터 시작을 해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회라는 그런 건데 이게 12개죠. 12개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시간도 이렇게 나눠서 12지 신상과 연관해서 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동시에 방위 신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신도 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쪽에는 헐주로가 필요한 큰새 주작이 있고 뒤쪽엔 거북이 몸에 뱀 머리를 단 현무가 있죠. 그래서 방위신 개념하고 12지 신상도 이 방위신 이쪽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거는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지 신상을 두른 무덤은 뭐가 있는가? 유명한 김유신 묘라든지 아니면 뭐 성동왕릉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거는 뭐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 유행을 해가지고 문무왕릉 같은 거. 바다에 가면 이제 뭐 대왕암 해가지고 거기에 뿌렸다 죽어서 용이 돼서 지키겠다라는 건데 남북국 시대의 신라의 무덤 형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신라 발해의 무덤 형태가 더 중요하죠. 발해를 우리가 잠깐 또 이걸 한번 그려보자면 8세기 전반 그리고 후반 완전히 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신라는 누굽니까? 성동왕 8세, 여기는 경동왕 8세. 뭐 성동왕, 경동왕이 정치사를 할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화사를 할 때는 여기에 걸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발해는 누구예요? 무왕 8세. 이쪽은 문왕 8세가 되겠습니다. 당은 여기부터 이 삼국 통일 전쟁, 마지막에 나당 전쟁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성동왕 때부터 다시 이 되죠. 당과의 관계가. 반면에 발해는 당과 신라와 친하지 않다가 문왕 때 가게 되면 당과 신라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의 딸들 전에 잠깐 복습을 했는데 둘째 딸이 있고 넷째 딸이 있죠. 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해가 언니고 정효가 넷째죠. 해가지고 정해공주묘하고 정효공주묘 이두 가지를 특징이 어떻게 되고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정해공주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정산에 있죠. 여기는 용두산 고분군입니다. 근데 이제 문왕의 딸들인데, 우리가 복습을 잠깐, 수도와 관련된 거 복습을 한번 하자면, 동모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중상 동상 동상 이렇게 수도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긴 거는 무왕, 그리고 중경에서 상경, 문왕이죠. 당에서 일어난 안록사의 난 혹은 안사의 난을 피해서 상경으로 옮겼다가 일본 및 신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동경으로 옮기고, 이거는 이제 성황이죠. 해가지고 다 8세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지도에 그려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못 간다고 했죠. 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왕 때를 하잖아요. 뭐 상경 아니면 동경에서 수도가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었는데, 육정산이나 용두산은 좀 이쪽에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의 유력자한테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남편과 같이 묻힌 지역이 이 지역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정산과 용두산에 있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를 한번 살펴보자 한다면, 정혜공주묘도 여기 나오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게 되고, 천장이 이제 무주림 천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무주림 천장을 위에서 한번 살펴본다 한다면, 이렇게 모를 돌 하나씩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이쪽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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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다가 끝에 이제 하나로 딱 막는 건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고깔 모양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모가 막히는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이죠, 여기가. 그래서 뭐 삼각식. 이 이야기를 좀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해주는 거는, 출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 이 삼각식을 고구려식이라고 봅니다. 반면 이제 평행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막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평행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좀 의견이 갈립니다. 이건 고구려식이 아니다라는 게 있고,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다, 이것도. 일단 고구려 자체에는 평행식은 없죠. 그래서 정혜공주묘는 무주림 천장의 삼각식하고 평행식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이다. 여기에 이제 이견은 없어요. 굴식 돌방 무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정효공주묘가 벽돌 무덤입니다. 근데 천장이 평행식이죠. 벽돌 무덤이다 한다면 뭐, 당의 영향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평행식을 고려식이 아니다 하는 입장에선, 정효공주묘는 당의 양식을 본받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평행식 또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입장에서는 당 플러스 고구려의 양식이 둘 다 들어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17년도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당과 고구려의 영향을 같이 받은 거다라는 게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경관 시험 자체에서는 다른 보기가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보기를 다 읽어보면 답을 고를 수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수험생들 중에 이제 나는 영어가 푸는데 한 40분 걸린다 해서 다른 과목들을 굉장히 빨리 풀어야 하는 수험생이라든지, 전략적으로 보기가 1, 2, 3, 4 있는데 2번에서 답 같으면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와 버리고 하면은 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를 끝까지 읽었으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공주묘는 좀 주의해서 보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해도 좀 맞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당과 고구려의 영향을 같이 받은 것이다 해도 맞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벽돌이라고 하잖아요. 벽돌은 우리가 근현대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근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벽돌이라는 단어는 다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강가가 있으면 강가에 있는 진흙을 캐서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거를 뭐 이렇게 무덤에도 쓰고 건축에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탑을 지을 때도 쓰고. 그래서 제가 전 근대사라고 하는 거는 삼국시대부터도 마찬가지, 뭐 조선 이렇게 후기 가면 연안 박지원 예를 한번 들어보냐면, 박지원이 이제 열라일기를 쓰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테지만, 열라일기에서 보면은 우리 집은 이렇게 기둥을 놓고 지붕을 놓고 벽을 이제 흙으로 바르다 보니까 지붕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지붕은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틈이 생기고 하는데,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벽돌로 해서 틈이 하나도 없더라, 좋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탑들도 마찬가지고 무덤도 마찬가지고 벽돌이다라는, 벽돌을 쓴 방식이다 한다면 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한편 또 뭐가 있습니까? 돌사자상이 있죠. 돌사자상. 돌사자상이 나온 게 정해 공주냐 아니면 정효 공주냐를 반드시 구별하고 있어야 되고요. 비문은 둘다 나와요. 비문에 뭐가 적혔는가? 문왕이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황상이라고 부르죠. 중국에 이렇게 왕들이 있는 체계에서 왕 위에 황제가 앉아있는 체계. 그런지 스스로 황상이라고 하는데, 황상이라는 단어가 뭐두 군데에서 다 나옵니다. 황상 하면, 아, 문왕과 관계된. 그래서 문왕의 딸들이구나. 주인을 뭐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비문이 사륙 별료체가 쓰입니다. 사륙 별료체로 그 내용을 뭐 불교를 기록을 했든 뭘 기록을 했든, 사륙 별료체라는 거는 일종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이전 시간에도 한것 같은데, 이렇게 4개, 6개 해서 사륙 별료체 자체가 쓰였다는 거는,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이 사륙 별료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를 묘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요. 다음으로 이제 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라의 탑이다. 지금 남북국 시대의 통일 이후의 탑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중계단 플러스 3층 탑. 통일신라의 탑은 전형적인 모습이 이중계단의 3층 탑이에요. 이제 탑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감운사지 3층 석탑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신문왕 때죠. 신문왕 7세 때 감운사지 3층 석탑, 이중계단의 3층 석탑, 통일신라의 석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가 있죠. 불국사는 이제 기록에 여기 있는 경도왕 때 지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경도왕 때 짓기 시작해서 뭐 해공왕 때까지, 해공왕 8세까지가 중대죠. 이때 완성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기록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적어도 신라 중대에 속한다라는 내용이겠죠. 불국사의 탑은 두개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죠. 우리가 석가탑이다 한다면, 이 전형적인 이중계단의 3층 탑.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보탑은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게? 10원짜리 탑이죠. 그래서 뭐 사각으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기둥이 또 8개로 하고, 굉장히 장식성도 강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형적인 탑이다, 전형성에 어긋나는 탑이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석가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무구정광 대다난이경이 나오죠. 무정광 대다난이경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국사에서 항상 뭐 최초, 최고 이런 용어들이 앞에 붙으면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륜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죠. 예, 금속활자는 이제 고려시대 나오죠. 뭐 최초로 했던 기록은 상정 고금 예문이 나오고, 예, 그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통일신라시대에 우리 최초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태 다란이경이 석가탑에서 나왔습니다. 불국사까지 하고 이제 중대 이제 탑이 또 있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사자가 네 마리가 받치고 있죠. 3층이라는 점에서 뭐 전용성을 뭐 한 반절 정도 띄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신라 중대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대석탑인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하대석탑 중에 예. 진전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또 이제 3층 탑인데 포인트가 뭐 하대다, 이것만 하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전사지 석탑만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진전사지 석탑이에요. 이것도 뭐 은근히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 한편 이제 발에는 어떤 석탑이 있는지 딱 하나 있죠. 영광탑. 영광탑의 방식은 이제 전탑이에요. 전탑. 전탑이 뭐예요? 벽돌로 쌓은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정할 수 없죠. 당의 영향이라는 거를. 한편 이제 영광탑은 지하가 무덤입니다. 발에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탑. 영광탑만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신라 중대고, 이제 진전사지는 뭐 하대지만 특징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라 하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라 하대에 하게 되면은 불교에서 어떤 게 유행을 해요? 도선이 이제, 도선은 풍수지리고, 도의가 이제 남종선을 들어와가지고 선종이 유행을 해가지고, 오교 구사한 할 때 구사한이 유행합니다. 선종의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도라는 말을 더 이게 더 익숙한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승탑이죠. 승탑 혹은 부도라는 게 승탑 하면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일단 사리라고 하죠. 사리 혹은 유고를 안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리나 유고를 안치한 승탑 혹은 부도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탑 하게 되면은 이중기단의 3층 탑이 유행을 했다면 승탑 부도 하게 되면 팔각 원당형이 기본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도가 신라 말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초까지 굉장히 많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수험에서 외워야 할 신라 말기에 부도는 팔각 원당형들입니다. 이제 뭐 고려시대 가면 뭐 사각형으로 뭐 주광국사 현묘탑 같은 것도 이렇게 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고려 가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공부할 거는 신라 말기에 어떤 승탑 부도가 있는가 하면은 뭐 진전사진 지금 하대라고 했죠. 진전사지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염거화상 승탑 적인선사 승탑 철감선사 승탑 같은 이런 신라 하대의 팔각 원당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이런 승탑들 부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제 승탑이라는 거는 각각의 이제 그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같이 유행한 게
탑비가 있죠. 탑비. 승려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비석을 이야기합니다. 탑비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최치원. 최치원이 뭐 등장하면 당연히 신라 하대다 하고, 신라 하대죠.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바치고 그랬죠. 최치원이. 상봉사 탑비라든지 아니면 성주사 낭해화상 탑비라든지 그러면 이제 송복 창건비 봉암사 진흥대사 탑비 정도가 있습니다. 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두 문자로 이렇게 따서 외우고 있어요. 굉장히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신라의 승탑과 하대, 승탑과 탑비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건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신라의 건축을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가 탑을 공부할 때 다 있습니다. 가문사지 3층을 때 신문화, 불국사, 불국사 하게 되면은 신라 경동왕 때 시작해서 뭐 회공왕 때 완성이 됐다, 혹은 경동왕 때 완성이 됐다 해서 뭐 충돌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신라 중대에 해당을 한다 해서 가문사나 불국사 같은 게 있고요. 통일 이후에는 뭐 하나 더 적자면 안압지. 아마 안압지 앞에 지은 게 뭐예요? 건축물이 뭐 임해전 같은 게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발해에서는 신라고, 발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발해 상경이 있죠. 상경 당의 장항성을 모방해서 남쪽에 주작대로를 낸 일종의 계획도시라고 했습니다. 지어놓고 밖에 외성을 두르죠. 외성을 두른 발해 상경이 있고, 그럼 이제 고구려 영향을 받은 온돌장치. 온돌장치야말로 완전히 우리의 특징입니다. 중국은 이제 예전부터 의자에 앉는 문화예요. 온돌장치가 완전 우리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뭐 목조 주택을 질 때도 서양하고는 다르게 바닥에 불이 들어오게 깔아버리죠, 바닥에. 그래서 고구려의 온돌장치를 들 수 있고요. 건축했으면 뭐 종 중요하죠, 종. 종하게 되면 이제 성동왕 때와 경동왕 때 종이 만들어지는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원사 종. 왜 기억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현존 최고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었는가? 성동왕 때 만듭니다. 성동왕 때, 성동왕 8세 때 만든 상원사 종과, 그 다음에 이제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는데,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 이후에 경동왕 때 만들어져요. 이제 에밀레 종. 왜 에밀레 종이에요? 별명이. 이 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녹여서 같이 종을 만들었다, 그런 설화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뻥이더라.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에밀레 종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현존 최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천문학. 천문학이 있죠, 천문학. 천문학이 있는데, 통일 전에는 우리가 집업진, 진선진 할 때 진평왕, 그리고 여왕이 두 명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선덕열 7세 때 가면은 문화재만 만들다 두 번 혼났다라고 해가지고, 문화재가 만든 게 황룡사 9층 목타, 그리고 첨성대, 분황사,
역묘사 같은 걸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이제 첨성대죠. 이거는 통일신라 전에 선덕여 7세 때 만든 거라면, 만들었기 때문에, 천문에서 이게 중요하다면, 통일 이후에는 이제, 김함이란 사람이 중요합니다. 천문학의 조예가 기뻤다. 그리고 천문하면은 역법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야죠. 뭘 씁니까? 선명한 당의 선명력을 가져다 씁니다. 옆에 이제 뭐, 글씨도 한번 볼까요, 글씨? 천문 뭐, 글씨. 글씨를 보게 되면, 당에서, 역시나 당에서, 당구. 이렇게 외웠는데, 구양손이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당에서 온 구양손체가 유명했는데, 서예가로 뭐, 여기는 김아문 천문이죠. 여기는 이제 김생이죠, 김생. 뭐밥 먹고 글씨만 썼다. 이런 공식 기록이 그래요. 밥 먹고 글씨만 썼다. 그러면 이제 뭐 요구길. 이런 인물이 있고, 뭐 천문, 글씨, 또뭐 있지? 음악. 음악 하게 되면, 통일신라 시대엔 삼현삼금이라고 해가지고, 삼현은 고구려에서 온 고문고. 그다음에 서양 악기인 뭐 향비파. 서역악기죠. 그다음 뭐 가야금, 금이 유행을 했고, 삼현하고 삼금 하게 되면 뭐 대금, 중금, 소금 그런 게 있고요. 뭐 천문, 글씨, 음악, 뭐 공예. 공예를 보자면 뭐 발해. 발해는 자기가 유명하죠. 자기 가볍고 광택이 좋고 색깔도 다양하고 당으로 수출을 많이 했더라. 발해의 자기하고, 신라는 뭐가 유명해요? 신라.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나전칠기가 당으로부터 수출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송하고 교역을 해요. 고려가 이제 송보다 먼저 세워졌는데, 그 송이 나중에 세워졌는데, 이후에는 이제 역으로, 송으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천문, 글씨, 음악, 공예. 우리나라는 너무 나열식이라서, 제가 뭐 혹시 빼놓은 게 있는가? 아, 각관, 유용해. 정치할 때한것 같은데, 음악. 그 적어볼까요? 뭐, 진성여 9세 때. 각관 하게 되면은, 이벌찬의 다른 이름이죠. 최고 관등인 각관 유용이 상가집인 삼대목을 진성 여왕에게 바쳤다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이 정도 하면은 남북국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개창을 해야죠. 고려 개창을 하기 전에 약 40년간 이어진 후삼국 시대를 정리를 하고 고려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